인사하면 되나요? 안녕하세요, 에너지 원재입니다. 랜덤 뽑기 맞나요? 이제 신곡들을 이제 듣고 코멘트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7번을 뽑았는데 있잖아 언짢아의 CEO 노란 엉덩이 커버인데 들어보겠습니다. 오, 그룹이네요? 여러분이 계신 것 같은데? 좋은데요? 근데 좀 신기했어요. 뭐 제가 장르를 잘 몰라가지고 이런 노래구나 했는데 갑자기 좀 K-POP 노래처럼 바뀌어가지고 막 전자음악처럼 하다가 또 랩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신기했습니다. 뭐 되게 여러 장르가 좀 섞인 느낌이다 라는 생각으로 들었고요. 자꾸 예상 외로 이렇게 전개가 돼가지고 제일 궁금한 건 왜 엉덩이가 커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CEO인데 엉덩이가 커버라서 노란색 엉덩이가 커버인 거는 한번 만나게 되면 여쭤보고 싶은 궁금한 점인 것 같아요. 좋았습니다. 젠타 영어 6번 보겠습니다. 이분 또 그룹이에요? 아니에요? 진짜 그룹이 아니에요? 제가 벌스1이랑 벌스2랑 다른 사람이 랩하는 것 같이 완전 좀 목소리도 다르고 그래서 근데 그게 저는 좋거든요.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욕심이 좀 있는 게 많은 톤을 가질 수 있는 거. 그래서 적지적소에 막 톤 바꾸는 래퍼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딱 뭔가 뮤직비디오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. 엄청 비싼 차 나와가지고 되게 반짝반짝한 거. 이거 노래 제목도 번쩍이네. 이제 랩을 오래 하신 것 같아요.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노련미가 있는 톤의 변화가 제일 신기합니다. 다른 분 같은데. 내 노래 없나? 아, 7월 거죠? 8월에 제 노래 넣어주실 거죠? 마지막. 이게 뭐예요? 아, 10. 보겠습니다. 10번은 필반드로라는 분의 일단 노래 제목이 퀸이니까 사랑 노래 들어볼게요. 정말 퀸이요. 퀸이 제목이네요. 첫 번째 벌스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벌스 때 아, 이 노래가 굉장히 슬픈 노래구나. 100% 경험담인 것 같은데 이게 보컬 믹스가 되게 특이해가지고 이거 뭘 건 거지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짧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막 이게 솔직히 더 길어졌으면은 뭔가 담백한 맛이 없었을 것 같은데 딱 여기서 끝내니까 좋고 그리고 제가 이 아우트로가 긴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아우트로도 길어서 좋고 이 가사 너무 슬픈데 감히 여왕님을 이런 곳에 여왕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 너무 슬픈 가사 아닐까 이거. 재밌다 이거. 아 그래도 완전 한번 들어본 이름도 있고 런드에서 활동을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이네. 세 곡 중에는 혹시 어떤 곡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? 저는 번쩍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제가 번쩍 같은 노래를 절대 못 만들어요. 열심히 하면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노래를 잘 못 만들어요. 가사도 잘 못 쓰겠고 오늘 좀 가오버리고 싶은데 하면은 외국 래퍼 노래 듣거든요. 그런 느낌이 딱 나가지고 네, 번쩍이 제일 좋고 나중에 한 번 더 그런 기분 느끼고 싶을 때 찾아볼 것 같아요. 아, 제 신곡이요? 제 신곡? 네, 제 신곡 뭐 재밌게 들어주시고요. 첫 트랙부터 끝 트랙까지 그냥 쫙 들어주시는 걸 제가 바라는 거죠. 재밌게 들어주세요. 더 어필해야 되나?
네, 여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다 이거.